그러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자르게 되고 패턴을 뜬 다음에 한 장 더 복사해서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또 이 크기와 똑같은 이 암홀 라인 있죠? 이 라인도 얘는 또 요렇게 모서리를 잘라주셔야겠죠. 재단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소매예요. 재단해주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몸판이죠. 그죠? 몸판 부분. 여기, 여기는 뭐 표시나게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 뒤트임이 있죠. 뒤트임인데 마트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5 내지 6cm로 선을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길이는 기장이 좀 긴 관계로 35, 40 정도를 잡아서 이게 한 2cm에서 이렇게 표시를 재단을 할 수 있도록 패턴을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딥한 패턴이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뒷판에 날개가 있었어요. 날개는 한 35cm로 33cm 하겠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한 35 정도 하시면 되고 키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하시면은 요 날개 부분은 33cm로 하나의 패턴으로 절개가 어떻게 되느냐면 1번 D 몸판 또는 뭐 등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한 장 여기서부터 여기 뒤트임 부분까지 자, 두 장 재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옆쪽으로 옆 라인 자, 옆 라인도 마찬가지로 두 장을 잘라야 되긴 하는데 자,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여기가 골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절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앞판과 같이 연결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매의 한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골선이고요. 그래서 옆 라인 골선으로 자, 자를 거고요. 그 다음 소매 옆라인 여기도 골선이에요. 여기도 자를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소매죠.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으로 잡겠습니다. 4번 소매 뒷판 소매 또 두 장.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날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날개도 자를 거예요. 한 장, 뭐, 안간까지 해서 뭐두 장을 자를 수도 있고요. 자, 뒷판의 재단은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재단물이 다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뒷판에 재단물이 나오겠습니다. 코트의 뒷판 패턴을 그렸습니다. 좀 많이 복잡하죠.
뒷판 패턴 다 끝났고요. 뒷판 패턴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앞판 패턴을 진행하겠습니다. 뒷판 패턴에서 사용했던 뭐 품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가 다 똑같고, 또이 트렌드 코트 자체가 몸에 딱 맞는 핏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뒷판 패턴에서 썼던 원형을 그대로 앞판에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다 떠둔 뒷판 패턴에 가장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요 패턴 위에서 목 라인과 주머니라든지 그런 뭐몇 가지 항목만 수정을 해서 다시 그려서 쓰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카피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뒷판 패턴 떴던 거 그대로 뺏겨둔 겁니다. 또뭐 다시 그리셔도 되고요. 편하실 대로 작업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판은 목선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4, 5cm 정도 뒷판에서 내려졌던 선, 그러니까 원형에서 치게 되면 뭐한 5cm 정도 될 거고요. 또 오픈했던 것에서 치면 뭐 4cm 정도인데 목을 좀 많이 파고 싶다면 더 내리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5cm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4, 5cm 목 라인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판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잠궈야 되죠, 그죠? 그래서 단추 사인분 3cm 내리도록 앞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은 여기 가장 큰 차이점이 뒷판에는 라그랑 선을 넣었고, 앞판에는 똑같은 선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우리 가슴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앞처진 분을 3cm 넣어주세요.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 이 선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머니 남았죠, 그죠?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허리선이에요. 허리선에서 한 3cm 내려오는 선. 라인, 이 프린세스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오면 주머니가 너무 몸판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좀 뒤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죠? 주머니 길이는 한17 정도. 17. 되죠, 그죠? 하지만 이 라인 옆에 한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주머니의 폭은 4cm 하겠습니다. 손 들어가는 것이고요. 길이는 17, 폭은 4cm. 이렇게 잡아두었습니다. 단추 같은 경우에는 이 목에서 1.5 내려온 선, 이 선에서 단추, 한 10cm 폭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3cm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중 단추단을 만들어 줄 건데, 도합 6cm죠, 그죠? 6cm 되는 선에 스티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스티치가 나아지겠죠. 여기 이제 스티치가 한쪽은 이렇게 작업하시고 한쪽은 스티치가 없어요. 이쪽으로는 이중 단춧단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주머니가 여기 스티치에 물리지 않도록 주머니의 그 시접은 여기 맞춰 보시고 이 라인의 안쪽 선으로 이렇게 주머니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재단물은 자르실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잘라서 이 품이 뭐 6에서 한 10cm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선을 기준으로 자르실 때뭐 이 선을 3cm를 넣었다 그러면 도합 6cm가 커지는 것이고, 5cm를 넣었다 하면 도합 10cm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쪽 부분은 5cm였고요. 뒷판에는 이 선이 처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아까 좀 전에 뒷판은 이렇게 떴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맞겠죠, 그죠? 비조가 있었죠? 섬유에 비조가 있었는데 이 비조는 앞판에서부터 4cm 폭으로 한 여유 있게 뒷판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25cm 넉넉하게 그리고 벨트고리, 뒷판에 벨트고리 있죠, 그죠? 벨트고리는 여기 허리선을 기준으로 해서 벨트를 우리가 5cm 폭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허리선 기준으로 해서 2.5cm. 자, 비조. 이제 남은 것은 칼라 그려주시고요. 네, 칼라를 그려주기에 앞서서 재주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목 둘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목 둘레죠. 이 선. 이렇게 안목과 뒷목의 치수를 재주셔야지 칼라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트렌치코트의 마지막 부분, 칼라 패턴 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직각으로 선을 일단 그려놓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재두었던 뒷목둘레와 앞목둘레를 체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뒷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목. 이렇게 기준선을 뒷목, 앞목, 스탠드 부분. 그 칼라의 스탠드 부분이죠. 쓰는 부분. 쓰는 부분은 3cm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3cm 정하고요. 그리고 위 칼라. 쓰는 부분이고 위 칼라는 6에서 7cm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 여기는 6에서 7. 이렇게 칼라의 크기를 정했고요. 이는 칼라의 둘레가 되겠습니다. 기준선을 그려놓고 칼라를 그릴 때 여기 이 부분을 이등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등분을 해놓고요. 자, 여기서부터 앞쪽 끝까지 선을 굴려줄 건데, 2cm를, 여기 3cm였죠, 그죠? 그러면 2cm를 표시를 해서, 곡자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굴려주세요. 그러면 이 선이 다시 위쪽으로 2cm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선 그대로 2cm를 표시하셔서 이렇게 올린 선 그대로 곡자 그렸으면 여기 위에서도 꼭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2cm 올리고 다시 2cm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칼라가 이제 약간 끝을 동그랗게 굴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2분의 1선 근처로 해서 이렇게 손으로 자를 이용을 해서 예쁜 라인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찾아줬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칼라의 패턴은 다 제작을 다한 거예요. 자, 모양이 지금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건데, 요거는 이제 칼라 부분을 잘라서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칼라가 스탠드 분 하나랑 칼라 부분 하나 두 개를 이어서 칼라가 만들어집니다. 이윗 칼라를 이제 벌려줄 건데, 벌 때는 이제 등분을 좀 나눠야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뒷판에서 2등분, 앞판에서 2등분 해서, 자, 자르는 부분을 이렇게 미리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이렇게 커팅을 한 다음에 벌려줄 거예요. 벌려주는 양은 1cm, 1cm, 1에서 한 2cm 정도 원하는 대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칼라 부분은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두 조각이 된다는 거. 자, 재단은 일단 종이 재단은 이렇게 한 조각, 이렇게 한 조각, 여기는 골선입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